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기획 달팽이 집사 특별기획편입니다. 소리에 대한 달팽이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악기 소리를 들려주고 달팽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지금 음악을 전공하신 새로운 달팽이 언니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예. 애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어떤 악기 소리부터 들려주실 예정이신가요? 아까 달하 해야 되는데. 달바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귀여우니까 그냥 가도록 해요. 네.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어떤 악기부터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먼저 이게 레인쉐이커란 악기인데요. 제가 이게 빗소리를 닮았기 때문에 달팽이들이 비를 좋아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잘 관찰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한번 소리를 들려줘 볼게요. 그럼 이쪽에서 한번 더. 달팽이들아, 너희들 듣고 있니? 어째 좀 다른 것 같아요? 얘가 좀 이렇게 반응이 쫑긋쫑긋? 더듬이 쫑긋쫑긋? 얘 귀가 쳐졌어요. 더듬이가요? 그러게.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처럼. 얘네들이 더듬이가, 쳐져가고 있네요, 진짜. 근데 얼굴이 안 보인다, 얘들아. 응. 자, 근데 우리 그 미스터 선샤인이 자꾸 어딜 가서 좀 데려온 다음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들려주실 악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반짝이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 하니까 떠오르는 노래 제목이 있는데요. 반짝반짝 작은 별. 맞았어요. 맞췄네요. 네, 네. 이 터치벨이란 악기로 한번 연주를 달팽이를 위해서 특별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아니에요. 세계 최초죠. 네, 달팽이들을 위한 연주 한번 감상해 보시죠. 그냥 우리의 느낌만일 수는 있겠지만 달팽이들이 뭔가 반응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팽이들이 뭔가 더 좀 평화로워지고 편안해진 그런 느낌? 글쎄. 네, 얘는 좀 졸린가 봐요. 약간 졸린 것 같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긴 좀 잠들어가고 있고 아까 여기 막 빽빽거리고 돌아다니던 미스터 선샤인도 지금 뭔가 좀 차분해지고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을 찾는 것 같네요. 혹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른 악기 소리 하나 더 들려주면 어떨까요? 다른 악기 이렇게 마라카스라고 예. 여기 타악기 저 마라카스 유명하죠. 네. 예. 달팽이를 위해서 약간 소금 후추 뿌리신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아까랑은 또 다른 반응이에요. 그쵸? 약간 좀 빨리 움직이는 느낌? 마라카스를 연주했더니. 자, 여러분, 이렇게 달팽이는 귀가 없어도 소리를 느낌으로 느낄 수 있답니다. 달팽이들한테, 네, 혹시 들려주실 수 있다면은 좋은 연주, 네, 좋은 음악 한번 들려줘 보세요. 네.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달팽이는 애기랑 같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얼마나 사랑을 쏟고 또 얘 어렸을 때 얼마나 좋은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더 건강하게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음식도 주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님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달팽이 집사 이야기는 뭐가 이어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달바! 달바.